비가 부실부실 옵니다. 우리 님버스는 저기 우리 창구 뒤로 갔어요. 오늘 밤에는 카요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. 우리 닭들 잘 있는지 확인하고. 자, 내려오세요. 어두운 시간이 아닙니다. 내려오세요. 응? 여기다 배추 먹고 알도 잘 놓고 내려오세요. 내려오세요. It's okay. 아이고, 우리 닭은 할마씨가 저 위에 있네요. 강남 닭들이 적응을 더 잘합니다. 2대1입니다. 2대1. 할마씨 내려오세요. 우리 닭들 놀이터입니다. 이런 밀집이 많으면 좋죠. 지렁이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장난감이 필요 없습니다. 이 밀집이 장난감입니다. 님버스,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딱 맞춰 오네. 좀 비키라.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. 저기 하얀 늑대가 있습니다. 나보다 먼저 갔네.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나무하러 갑니다. 한 2주 전에, 한 3주 됐습니까? 사람이 한 달도 되겠네요.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무를 잘라다가 제가 똥가리 똥가리 다 잘라놨습니다. 거의 다 마른 게 아니라 완전히 마른 나무죠. 이걸 뽀개야 되겠습니다. 올 기어를 나기 위해서, 예, 장작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시원합니다. 바람이 솔솔 부는데 정말 시원해요. 그런데 이 나무 자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통나무는 참나무죠. 이 참나무는 죽은 지가 1년이 되었죠. 그러니까 통째로 나무가 말랐어요. 그러니까 서로가 홈이 없잖아요. 공간이 없어가지고 쪼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옹이가 많은 데는, 여기 옹이 보이시죠? 힘들어요. 옹이가 많으면 이렇게 안 잘립니다. 정말 힘듭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도 운동 삼아 했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렸고 한 200칼로리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이걸 일 삼아 하기는 힘들어요. 저는 운동 삼아 조금씩 조금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죠.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과 마음이 조금 더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. 내 마음과 육신에 무리가 가면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죠. 아무튼 오늘 정말 시원한 날씨, 선선한 날씨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. 제가 오늘 이 나무를 자르면서 뭘 느꼈냐면, 우리가 길이 아닌 곳에는 굳이 갈 필요도 없고 길이 될 수 없는 곳에는 굳이 우리가 위험하게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이 나무를 자르다 보면 정말 도끼질을 두 번 정도만 해야 될 걸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열 번까지 해요. 열 번까지 해도 큰 옹이가 있는 곳은 잘리지지 않아요. 그래서 무조건 미리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
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이나마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피하는 게 좋고 굳이 거기에 모든 정열을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사람은 영물이잖아요. 뜻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.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죠.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앞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돌아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둘러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. 님버스, 그 냄새 맡을 게 어디 있노? 응? 냄새 맡아봐야 참나무다. 저는 나무를 자르다가 여기 개울가에 왔어요. 의자에 앉아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먹는 콜라입니다. 제가 저번에 콜라 한 박스하고 스프라이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 코크 한 박스 샀잖아요. 총 세 박스 샀는데 콜라 오늘 처음 먹습니다. 님버스, 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. 나무 정말 크죠? 며칠 전에 넘어진 나무입니다. 여기 뒤에서 보니까 더 크죠? 이렇게 커도 한 시간 정도면요, 나무 가지 다 자릅니다. 큰 줄기를 빼고는요, 잔가지죠? 한 시간 안에 잘라가지고 저기 불 지르면 됩니다. 큰 일은 아니죠? 님버스, 뱀 없어? 잘 찾아보세요. 여기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. 아, 저기 작은 고기 있죠? 컵만 있으면 물을 퍼먹어도 될 만큼 깨끗해요. 그런데 지금 바로 먹으면 안 되죠. 오늘은 뱀이 없네요. 날씨가 조금 싸늘한 편입니다. 올해는 빨리 겨울이 올란강. 저번에 여기 큰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제가 깨끗하게 청소를 했죠. 저거는 홍수가 나면 떠내릴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까지 홍수가 나지 않았죠. 그런데 이번에 나무가 하나 더 넘어가지고 일은 좀 많아졌습니다. 여기가 저와 님버스의 놀이터인데 그래도 전경이 아주 좋아요. 여기를 제가 엊그저께 정리를 다 했죠. 이 나무 있죠? 이 나무는 모아다가 나중에 여기에 마르면 그냥 불을 지를 겁니다. 저런 짜투리 나무 다 잘라가지고 왕창 불을 지를 거예요. 우리 텃밭 사옵니다. 너무 이뻐요.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. 적은 일에 만족하죠. 님버스가 저기 개울을 지나서 건너왔네요. 님버스!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불을 질렀는데 아직까지도 연기가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. 밑둥치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불을 지르면 예, 아직까지 열기가 있습니다. 며칠 가요? 아니 한번 볼까요? 예, 뜨거워요. My goodness, 뜨겁습니다. 이 미둥치가 되게 컸는데 많이 탔네요. 조금만 더 타면 되겠는데 뜨거워요. 여기도 불이 있습니다. 예, 뜨거워요. 사실은 어저께 밤에 코요테 사냥을 준비를 했잖아요. 이 연기가 우리 집까지 날아오더라고요. 아무래도 야생동물은 이 불냄새가 나면 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오늘 중으로 꺼질 것 같은데 기대해 봅니다. 이게 무슨 풀인지 몰라도 풀이 났어요. 이 풀을 뽑기 위해서 밭에 들어왔습니다.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이 아주 어중간한 시기죠. 내년 봄까지 기다릴까 아니면 그냥 씨를 뿌려놓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
벌써 풀을 다 뽑았죠. 님바스 기다리고 있었네. 여기 앞에 콜라 깡통 보이죠? 이거 맞춰볼까요? 지난 일주일 전에 이 도라지 씨 봉우리를 땄죠? 이걸 잘라 보면 씨가 나옵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이게 도라지씨인데 적어도 몇백 개 되죠? 이걸 4호텃밭에 한번 심어 볼게요. 네, 드디어 도라지 씨를 다 뿌렸습니다. 대충대충 뿌려놨죠.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이번에 안되면 내년 되고 그렇습니다. 님버스 안 힘들어? 따라 댕긴다고? 땡큐 포 워칭.